가운데서 주로 활약을 했었지만 휴식기 이후에 다시 중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라스와 타르델리가 선발 출장 투톱으로 나오면서 곽광선과 알렉스라는 포백 중원의 조합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라스 선수가 타겟형 스트라이커이지만 많이 빠져다니면서 높이도 있기 때문에 볼을 차면서 오늘 경기 양 팀의 경기 네. 시작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노란색 유니폼의 광주 FC가 먼저 공격을 이어갑니다. 김종우만이 서 있습니다. 약간 더 뒤쪽에 있는 선수는 이어뜸 선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접 꽂히지 않더라도 세컨볼 대비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잡아내는 유현 골키퍼입니다. 이어뜸 선수 지금 감아차는 것보다는 딱 끊어서 강한 슈팅이었죠. 네, 인스텝으로 강하게 골문을 노렸던 건데. 상대를 다시 끌어내는데요. 자, 최전방까지 앞쪽으로 좋은 패스 연결합니다. 엄한상 쪽입니다. 엄한상 바로 크로스! 오호! 차체 골 넣을 뻔했어. 일단 수비 맞고 코너킥! 자, 곽현우 선수가 네. 하지만 이전에 알렉스의 칩킥을 통한 침투 패스 그리고 엄한상의 크로스 타이밍 굉장히 좋았죠. 오, 위험했어요. 예. 이건 유현 골키퍼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다시 한번 가슴 트래핑 무릴러. 다시 크로스 올리며 헤더 있어! 네. 크로스바 넘깁니다! 아, 곽윤호 선수가 이번에는 골대를 위협했었는데 아, 잘 들어갔어요. 예, 아, 완전히 마음껏 네. 방향을 틀어봤던 곽윤호 선수인데요. 덜 찍혔습니다. 아, 그렇지. 아. 점이 없었던 곽윤호. 네. 라스가 한번 치고 나서 마음껏 달려보려고 하는 시점에 일단 태클로 저지당합니다. 자, 짧게 연결. 힐 패스! 박스 안쳐! 다시 컴백! 슛! 골! 엄지성입니다. 엄지성 하나입니다. 와, 측면에서 지금 여봉훈과 엄원상이 기가 막히게 풀어냈고요. 그리고 컵백 해준 것을 엄지성이 꽂아 넣었습니다. 콤비가 해내는군요. 야, 여기서 여봉훈의 힐킥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엄원상이 달려 들어가면 스피드 싸움에선 유리하기 때문에 툭 내준 것 엄지성이 그냥 꽂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대0으로 한번 접고 저 뒷공간 타르델리입니다. 타르델리 빼앗았어요. 타르델리입니다. 막아냈습니다. 옆보상 그리고 슛 옆구멍입니다. 아, 몸싸움이 있었는데 이후에 아, 뒷공간 침투 좋았습니다. 여기서 파울 휘슬 울리지 않았고 그리고 마무리하지 못했던 타르델리 2차 슈팅까지 윤보상의 선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자, 빌리는 순간 윤보 선수가 나와서 각을 네. 잡았습니다. 잘 줄였어요. 찬스가 올 수 있어요. 이것은 수비수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모릴로가 준비합니다. 아, 오히려 크로스! 헤더! 헤더! 이거 쑤셔! 골! 들어갑니다! 타르델리입니다! 여러 슈팅이 있었고 야, 결국 마침표는 타르델리가 찍었습니다. 동점입니다! 야, 라스가 떨궈주고 한승규의 슈팅은 윤보사 골키퍼가 선방을 해냈는데 거기서 세컨볼이 나온 것에 대한 것은 타르델리가 마무리를 합니다. 라스가 떨어뜨려주고 김건웅이 머리에 살짝 갖다 대면서 방향을 바꿨는데 유보사 골키퍼가 따라갔단 말이에요. 네, 이어뜸 선수의 가랑이 사이에 맞으면서 들어갔어요. 야. 병진 유심이 VOR 비디오 오퍼레이션 룸으로부터 교신을 듣고 있습니다. 옵사이드입니다. 아, 옵사이드가 선언되었습니다. 네. 헤더하는 장면에서 분명히 약간 앞에 있는 듯한 네.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가 보는 카메라 예. 화면 각도로는 조금 앞서 있는 듯하지만 이 VOR에서 보는 것은 다르거든요. 이게 네, 굉장히 양쪽이 위협적입니다. 지금 엄원상과 엄지성의 날개가요. 엄원상입니다. 이번에는 슈팅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나갑니다. 네, 이번에는 맞아요. 엄원상이 충분히 좋아하는 각도, 좋아하는 위치에서 걸렸기 때문에 먼쪽을 봤는데 각이 딱 잡아놓고 네, 이것은 팟포스트 보고 엄원상이 잘 때릴 수 있는 각도였기 때문에 예. 하지만 본인이 의도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발 안쪽에 맞았습니다. 아, 홍현 라스가 있을 때는 정말 조합이 좋잖아요. 자, 전반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아, 매끄럽습니다. 매끄럽습니다. 엄원상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봅니다. 네, 잘 열었어. 결대로 잘 열었습니다. 자,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가기 직전 올라옵니다. 약간 흔들리고 약간 와, 이겼다!
이어서 뒤에서 들어오는 이균을 향했고 이균의 발리 슈팅 강하게 잘 필요 없죠. 정확한 임팩트만 가져가면 이것은 골문 열 수 있었어요. 오른발 이희균의 발리 슈팅 올 시즌 2호 골 2대 0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정확히만 맞히면 됐는데 정확히 맞췄고요. 정확히 맞힌 공에 대해서는 배신이 없습니다. 전반에는 전체적으로 이 수원 FC 측면 자원들의 공격 가담이 많지나. 오, 자, 오른쪽 완전 열렸습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열렸어요. 직접슛 들어갑니다. 어머상입니다. 어머상 대단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카토에서 3대 0을 만듭니다. 아, 지금도요. 사각 아니었나요, 거의? 김종우 선수가 찔러주면서 엄원상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했고요. 그냥 강하게 습니다. 김종우 선수에게 바라는 게 김원만큼 이런 겁니다. 측면 날개들을 공격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창의적인 패스거든요. 야, 여기서 꽂아놨네요. 망설임 없이 바로 수원 FC는 더 올라와야 되니까요. 예. 또 놓아줍니다. 자, 또 달립니다. 자, 이번엔 컷백 흘려줬고 한번 잡고 오! 엄지성이에요! 엄지성이 슛! 엄지성 걸렸습니다. 아, 엄지성 선수가 골문 나올 줄 알았는데요. 여기서요. 근데 역동작으로 딱 쳐놓으니까 오히려 공간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칩슛을 시도했는데 덜 찍히면서 유영국 키퍼 각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렇습니다. 견고함이 느껴지는 광주의 수비. 자, 골대다! 옆골대입니다. 옆그 모리군요. 네. 모릴로. 모릴로가 점프도 하지 않고 정확. 이영재 왼발 지금 쏠려 있는데 뒤로 돌아가는 모릴로를 향했잖아요. 아.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이익균입니다. 하이스가 투입됐습니다. 손 FC 코너킥. 헤더! 세트피스로 만들어낸다면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자, 정재용의 득점. 야, 지금 골문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자, 곽광선을 넘어오게 되면 정재용을 마크하고 있던 한이우는 높이에서는 조금 딸렸습니다. 네. 올 시즌 2호 골이 터졌고요. 자, 교체 카드로 들어온 정재용 선수가 어쨌든 그대로 슛! 네. 약했습니다. 힘이 좀 덜 실렸어요. FC의 프리킥. 자, 이영재 왼발! 높이는 너무 좋았는데 해서 출발해서 안으로 휘어져 들어와야 되는데 덜 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높이와 속도는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휘어지는 각도 자체가 덜 네, 휘었습니다. 본인이 의도했던 것보다 덜 휘었습니다. 헤이스 올려줍니다. 반대쪽 비어있어요. 또 길게 갔어요. 슛! 지금은 엄원상 선수가 슈팅과 같은 크로스. 이것은 수비수 맞고 들어갈 수도 있고. 걸리네요, 알렉스. 와! 야! 야, 정재용 선수가요. 기습적으로 한번. 네, 도움받 기회가 길지 않았는데. 옆 그물이죠. 지금 골망이 철렁해가지고 예. 빨려 들어간 줄 알았는데요. 아, 약간 회. 자라스. 정현이에요. 오늘 라스가 이렇게 머리에 맞추는 것은 전반전부터 괜찮았는데. 이렇게 되면 수원 삼성이 순위가 하나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야,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포항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네. 계속 두드리고는 있는데 네. 광주의 골문이 오늘 쉽게 열리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연기를 합니다. 자, 크로스 올라왔고요. 라스! 아~ 빗나갑니다. 라스의 슈팅이 멀리 벗어나면서 자, 아, 포항과 인천의 경기는 종료가 된. 쪽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슛! 아우.
자 돌고 계속 진행됩니다. 전북과 제주의 경기도 2대2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박병진 주심이 지금 체크를 아하.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동현 선수가 박스 안에서 경합을 하는 상황에서 충돌이 있었고 넘어졌거든요. 예. 당시에 휘슬이 울리진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인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이죠. 여기서 턴을 하는 동작이었어요. 양동현이 돌아섰지만 이으뜸 발에 좀 걸리면서 넘어졌거든요. 여기서요. 뭐 이 슈팅 상황에서 뭐 예. 손에 맞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여기서 연결되는 상황 돌아설 때 이 장면을 양동현 선수는 걸렸다. 저 오른발로 이제 끌어당기면서 나는 네. 걸렸다.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아, 진행되는군요. 그러니까 워낙에 박스 안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에 능숙한 양동현이잖아요. 아 경기 종료됩니다. 자 이렇게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규라운드 최종전 광주와 수원FC, 광주FC가 3대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